동물의 숲이 되게 장점이 많은 게임이에요. 장점이 많고 재밌으니까 당연히 많이 팔리고 인기가 좋겠죠. 근데 좀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. 뭐냐면은 예. 글로벌 스파이크입니다.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. 국제신문 이석규 기자라고. 요즘에 이게 완전 열풍인데 예.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라고, 줄여서 모동숲이라고 하죠. 예. 아, 모동. 이렇게 인기가 좋을 줄 몰랐고 이번에 출시가 돼가지고 하나 사봤는데 저도 재밌더라고요. 되게 재밌어요. 이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그냥 빗더미에 앉은 채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빚을 갚아나가는 게임인가? 그렇죠. 아. 그게 한마디로 이 현실 반영이라는 거예요. 아.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죠, 은행 빚으로 산 사람들 많잖아요. 이제 저도 그런 글을 본 것 같아요. 이게 새똥구리가 새똥을 굴려서 새똥구리고. 왜 너구리냐면 너를 굴리기 위해서 너구리다. 말되네. 와. 물었다. 이러는 거야. 아우. 오, 나이스. 근데 좀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. 뭐냐면은 예, 세이브 파일이 본체 하나당 한 개밖에 생성이 안 돼요. 오. 가족들이 다 같이 이제 돌아가면서 스위치를 쓸 경우 동생 세이브 파일도 만들고 내 세이브 파일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밖에 못 만드니까 게임기를 두 개를 사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. 본체가 만약에 고장 날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뭐 수리가 안 된다 이러면은 뭐 그럼 내가 기존에 하던 세이브 파일 같은 걸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? 그것도 안 되게 막아놨어요. 아, 그것도 안 돼? 예, 그러니까 아우 이건 정말 세이브 파일과 관련돼서는 좀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뭐 그렇게 막은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이해를 못하는 입장입니다. 캐릭터들이 엄청 아기자기한데. 예, 귀여워요. 오, 약간 한국말 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아이고, 왜. 이건 나중에 다 바꿀 수 있어요. 아. 이런 식으로 자신의 예, 삶을 꾸며 나가는 거죠. 비행기 타고 도착했습니다, 이제. 재밌을 것 같네요. 바로 반말 시즌하네. 무인도에 왔기 때문에. 그러게요. 이 정도면 되겠죠. 아, 지금 봄이라서 벚꽃이 펴 있는 건가? 예, 예. 아. 상상해보기 일단. 다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. 오케이, 여기다 대충 짓죠. 중주도 되겠어요? 세이브 파일 하나인데. 그럼 다음에는 강아지가 나옵니다. 지금 이 말한 게 뭐냐면 이제 멀티플레이를 갖다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. 예쁘게 꾸미면 친구들이 많이 놀러오겠죠, 그죠? 아무리 봐도 한국말 맞아요. 돈에서 넣은 오, 200? 약간 100이었는데, 그죠? 11개네, 11개. 한 개 있었구나. 오. 나이스. 아, 요걸로 이제 막 컬렉션 하는 예. 영상으로 본 것 같아요. 네, 예, 맞아요, 맞아요. 제일 멀어요. 일로 와. 온다, 온다, 온다. 아. 잘못 던진 것 같은데요? 야, 오. 오, 됐다. 오, 봤다, 봤다. 오. 뭐야? 본 것 같은데, 본 것 같은데. 네. 다시 안 물었어요. 물었다. 이거냐. 이러는 거냐. 아우. 오, 나이스. 되게 사실 별거 없거든요. 그렇죠. 근데 되게 귀엽고 손이 계속 가는 예, 그런 게임 같아요.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 이런 시기에 딱 출시가 되니까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가격도 막 치솟고 지금 난리도 아닌 상황이. 요거는 얼마에 구매하셨나요? 저는 전가지고 샀죠. 이게 아마 64,800원인가 뭐 이게 전가일 겁니다. 아. 근데 64,000원? 근데 지금 이거 사러 알아보면은 10만원 아래로 구하기 힘들어요 지금. 동물의 숲이 출시되면서 닌텐도 스위치 에디션이 같이 나왔는데 그거는 와우 거의 한 100만원 가까이. 정가가 36만원이거든요 그건 좀 심하죠 솔직히. 플레이스테이션을 살지 닌텐도 스위치를 살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스파이크님께서 추천을 하신다면
아,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사라고 추천드리고 싶지만 플레이스테이션하고 스위치하고 딱 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 요즘에 나오는 웬만한 게임을 다 할 수 있어요. 원래는 엑스박스도 있어야 되는데 엑스박스로 출시된 게임들은 요즘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약간 좀 정책을 바꿔가지고 PC에서 다 즐길 수 있게 됐어요.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직장인들한테는 스위치를 추천드리고 싶고, 왜냐면 휴대성이 있으니까 보통 집에서 좀 생활을 하신다든지 집에서 좀 게임을 플레이할 여유가 있으신 분들께는 예, 조금 더 사양이 높은 이제 플스 쪽을 좀 추천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. 스파이크님의 별점, 이 게임에 대한. 예, 뭐 저는 예, 별 4개 반. 엔터테인먼트하고 관련된 모든 매체들은 일단 몰입감이 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희 시작한 지 몇 분 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2시간이 흘렀어요 지금. 동숲 이 다음 작품이 스위치로 안 나올 가능성이 더 커요. 저도 제가 닌텐도 관계자가 아니라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닌텐도 64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게임기로 딱 하나씩만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스위치 유저라면 이거 그냥 사서 그냥 한번 즐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5점! 저 5점 만점에 5점. 방금 제가 되게 엄청 짧게 체험을 해봤는데 약간 지금 닌텐도 스위치가 지금 갖고 싶을 정도로, 그리고 캐릭터들이 워낙 아기자기 해가지고 다양한 친구들하고 같이 즐겨도 좀 재밌는 게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보기에 이번에 좀 특히 잘 나온 것 같아요. 그래픽도 좋고 시스템도 좀 약간 개선했고, 대신에 좀 네트워크 쪽으로는 좀 약간 여전히 좀 구식이라는 평이 있는데 그 정도는 예, 감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다른 장점이 워낙 많으니까. 다양한 콘솔 게임에 대해서 조금 리뷰를 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추천을 받아보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